안녕하세요. 책 잘 사게 만드는 7가지 마케팅 기술의 저자이자 제약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환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지가 올해 13년 차, 횟수로는 14년 차이고요. 나이는 39살입니다.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 마케팅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목표였는데 네. 올해 이제 두 달을 남겨두고 목표를 이루게 돼서 이건 이제 되게 기쁘고요. 네네. 여러 가지 마케팅 책을 보면서 나도 나의 경험이나 어떤 네네. 마케팅 사례를 좀 담아서 책으로 내보고 싶다.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네. 제가 회사에서 하던 그런 업무들과 네네. 제가 최근에 3년 전에 제 와이프가 온라인 창업을 할 때 제가 도와줬던 경험들을 네. 좀 집약을 해서 네.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마케팅 팀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제약회사에서 네. 의약품이나 어떤 뭐 의료기기나 네.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구체적으로 했던 마케팅 업무 같은 게 있나요? 일반 의약품이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될 때 약사님들 대상으로 네. 저희 제품이 저희 의약품이 어떤 부분이 좋다 그리고 네네. 환자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어떤 뭐 마케팅 툴도 만들고요. 영업사원들이랑 교육도 하고 어떤 네. 전략 회의도 짜서 네. 이런 마케팅 활동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저자님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희 아내 스마트 스토어의 네. 상품 기획 부분을 좀 네. 도와줬다고 이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아내분을 도왔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이제 왜 그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게 된 거죠? 한 2019년인가? 네. 그 와이프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네. 그때 한창 유튜브 네. 영상에서 뭐 무자본 맞아요. 위탁 판매 상품 뭐 판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런 뜻에서 이제 와이프도 여기서 혹해서 자기도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와이프도 영상을 보고 네. 일단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고는 했지만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지 잘 모르겠다. 대신에 이제 제가 네. 회사 마케팅 팀에 있으니 네. 이런 부분 상품 기획만이라도 좀 도와달라. 마케팅에 있다고 되게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또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겠다라고 네. 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전혀 이제 아내분은 이제 그런 쪽에 일이 없으셨죠? 전혀. 그렇죠. 이번 도전으로 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 거였죠? 네, 판매나 뭐 이런 부분들은 완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뭐든지 알고 들어가는 게 그쵸.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하신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스터디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영상들 무자본 창업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제가 봐도 네. 방식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자본이 크게 안 들어가고 네. 재고를 우리가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또 번거로운 그 물류 업무 네. 같은 것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네.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 와이프나 뭐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네. 많이들 뛰어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영상들을 쭉 보고 스터디를 마치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많이 다르죠. 네. 영상에서는 되게 좀 단편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상품 등록은 뭐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광고도 뭐 네.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뭐 상인 노출은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것들만 좀 많이 보여주는데 네. 사실 상품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어떤 거를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네. 어떻게 뭐 등록을 하고 뭐 상위 노출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간극이 있다고 봤고요.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냥 키워드 검색 수를 보고 네. 거기서 잘 팔리는 제품을 선택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 네.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네. 사실 초보자들이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품을 공급처에서 이제 구한다는 것도 가장 힘이 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네. 아마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마치 총알이 없이 네. 좀 방아쇠만 당기는 아. 방법을 배우는 그런 느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이제 아내분은 네. 무엇을 팔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일단 상품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 네, 네. 싶어서 저도 처음에는 뭐 모든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도매국이나 네, 네. 오늘 클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품을 이제 구해가지고 네. 한번 등록을 해보고 네. 판매를 이제 함께 시도를 해봤는데 노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미 저희가 들어갔던 상품들은 네. 뭐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미 많은 판매자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었고 네. 네. 판매 가격도 네. 사실 저희가 공급받는 수준의 가격으로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저희가 소싱을 했던 제품들은 네. 거의 판매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도매국 이런 데서 하면은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영상에서는 이제 잘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그렇죠. 어떠셨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잘 하시는데 네. 저희는 초반에 정말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네. 뭐 또 모두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네. 저희만의 강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은 네. 내가 똑같이 등록을 해도 네.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위 노출. 네. 네. 아무리 저희가 광고비를 써서 네. 상위 노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는 이미지가 똑같거나 네. 상세 페이지가 똑같거나 네. 뭐 어떤 이벤트 구성이나 이 모든 게 똑같으면은 네. 고객이 저희 제품을 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만의 강점을 좀 드러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사진도 좀 다르게 찍고 거기 설명글도 좀 다르게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일단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네. 한번 드리자면은 네.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네. 이게 왜 내게 안 팔릴까 네. 이렇게 좀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소비자들마다 사지 않는 이유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상위 노출이 안 돼서 뭐 상품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또 상세 페이지가 별로여서 네. 또 뭐 리뷰가 하나도 없거나 네, 네, 네. 어떤 상품을 안 줘서 뭐 이런 네. 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이것만 잘하면 1억 뭐 매출 네. 1억 이런 네. 썸네일들을 많이 보는데 네, 네. 사실 그런 건 없고요. 뭐 이제 판매자는 네. 자기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네. 개발하고 수정을 해나가야 저희가 강점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 거 안 팔려, 내 거 왜 안 팔려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 거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네. 작가님은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비를 써본 느낌 후기 그걸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등록을 했을 때 네. 제 상품 등록을 했는 상품이 네. 저 뒤에 뭐 5페이지, 네. 6페이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아예 노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면이 안 서니까 네. 일단 돈이라도 써서 네. 광고비라도 써서 좀 앞으로 노출을 시켜봐야겠다. 네. 그래서 한번 클릭당 이제 CPC 광고라고 하죠. 네, 클릭당 500원, 600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안 사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렇죠. 500원이 나가는 클릭만 그렇죠?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네, 네. 가장 뭐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이제 키워드 광고의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네. 이제 CPC 광고인데 500원, 600원 이렇게 걸어봐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검색수가 그렇게 많은 키워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될까? 네. 그래서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000원, 뭐 네. 1200원, 1300원 하다가 1,400원 정도 입찰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첫 페이지 한 세 번째 네네. 노출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400원이면 되게 좀 단가가 비싼데.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도 일단 소비자가 들어와야 뭐 그걸 구입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1,400원을 과감하게 걸고. 네. 아마 몇 시간 동안 지켜봤죠. 네. 지켜봤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는 거예요. 예. 한 30명 정도가 우르르 이제 와가지고 네. 클릭을 하셨는데 네. 아무도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고요. 왜 안 샀을까? 네. 물론 갑자기 광고비만 확 나가서 되게 허무하고 그쵸, 그쵸.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네. 광고비가 되게 아깝네 막 화도 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내 제품을 사지 않았을까? 네, 네. 결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는 뭐 이미지나 네. 뭐 상세 페이지나 어떤 뭐 구성 네. 그리고 이제 뭐 상품 네. 그냥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상품명도 똑같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과연 이 제품을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게 아마 경쟁력을 제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광고비만 제가 쓰고 네. 소비자한테 외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상품이었어요? 당시에 네.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미니 선풍기 이런 제품들을 네. 좀 팔아보겠다고 네네. 제품 단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뭐 15,000원 정도? 15,000원인데 10%를 이제 광고비를 그렇죠. 거신 거군요. 1,400원이면 되게 과감한 네. 정도의 그렇죠. 그거였지만 그래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찾은 방법이 어떤 건가요? 일단 네. 다시 한번 마케팅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남들이 다 이제 유튜브에서만 주창하던 방법으로는 네.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상품 이제 기획부터 새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케팅의 이제 시장 조사나 네. 제품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네. 뭐 3C, 뭐 고객, 뭐 기업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쟁자 그리고 이제 뭐 SWOT 분석이나 네. 뭐 STP 분석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알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지만 네. 실제 자기 제품에 적용을 해보시는 케이스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제 시장조사도 하고 네. 제 상품에 한번 좀 도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 경쟁사 제품에 들어가서 경쟁사 페이지를 눌러서 거기에 적힌 리뷰들을 한번 쫙 훑어봤어요. 네네네. 이 제품은 뭐가 좋더라, 뭐가 안 좋더라. 솔직히 이제 소비자 리뷰가 판매자 페이지에서 가장 솔직하고 그쵸, 그쵸.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 리뷰들을 엑셀로 쫙 정리를 해서 네. 어떤 고객들은 뭐 제품이 작아서 좋았다, 네. 뭐 먹기 좋았다. 어떤 분들은 뭐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손편지를 써주니까 되게 감동을 네. 받았다. 오. 어떤 분들은 또 네. 이 제품을 포장 상태가 너무 불량이더라. 네. 또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오. 그러면서 여기서 이거는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우리 역량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다 추려서 저희만의 강점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 경쟁자가 팔고 있는 상품과 네. 작가님이 팔고 있는 상품 완전히 똑같은 거냐, 아니면 비슷한 거였나요? 거의 비슷했죠. 사실 뭐 사진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네. 근데 공급자만 좀 달랐을 뿐이라고만 해야 될까요? 근데 무자본 위탁 판매에서는 네.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나만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만의 상품이라는 거는 뭐 개발돼야 될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준비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은 그럼 다 그렇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온라인 창업을 네. 이제 부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비용을 쓴다는 거에 되게 좀 부담을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무자본으로 위탁 판매도 해보고 사입도 해보고 네.
열심히 그래도 분석하고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판매량은 늘어나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네. 마진 수익은 저희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제품을 광고도 하고 네. 또 어떻게 주변인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판매를 하지만 결국 이 제품이 나중에 가서 이제 유명해졌을 때 네. 이 제품은 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이 상품을 네. 알려도 이 제품은 공급자의 것이지 네. 제 제품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노력만큼 네. 이 제품에다가 정말 내가 뭐 나의 자본 그리고 네. 나의 뭐 사랑 관심 뭐 노력 시간 다 갈아 넣어서 네. 완전히 내 제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아내랑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좀 과감하게 OEM 제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 OEM은 그러면은 이게 쉬운가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물론 내가 이제 뭐 위탁이나 네. 사입으로 이제 판매를 해봤을 때 네. 이 제품은 그래도 내가 좀 자신이 있고 네.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네. 방법이나 기술이 조금씩은 이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을 내가 원하는 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저 건강기능식품을 네. 한다면은 네. 원료나 성분 같은 구성들을 네. 뭐 제가 뭐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성들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제조사랑 이제 미팅을 해서 네. 제조사랑 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탄생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이름이나 제가 원하는 뭐 성분 네.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서 저만의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상품 나만의 제품을 만드실 때 이제 그 마케팅 툴 그러니까 3C SWOT 뭐 STP 전략을 쓰신 건가요? 네, 그것도 쓰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써야 네. 된다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봐야지 저희가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네. 뭐 나는 정말 뭐 다른 회사들은 뭐 이런 배송이 되고 네. 뭐 이런 포장이 되고 뭐 다 그들만의 강점이 있을 거고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네. 무턱대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또 약점이 뭘까, 또 그리고 다른 회사 뭐 다른 뭐 어떤 고객들 이런 분들은 뭐를 좋아하고 뭐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나만의 강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3C하고 SWOT하고 STP 전략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C라는 부분은요. 네. 일단 마케팅 가장 그 시장 조사 부분에서 기본적인 개념인데 3C, Customer 그리고 Competitor 그리고 이제 Company. 네. 그러니까 고객이랑 경쟁사랑 그리고 네. 이제 회사. 네. 그러니까 나의 회사 아니면 이제 나의 제품을 타는 겁니다. 3C 분석을 통해서 내 고객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경쟁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나 제품의 강점들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컴퍼니 나의 제품은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고 또 나의 회사의 역량 네. 얼마나 경쟁사에 비추어서 강점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네. 이제 SWOT 분석은 나의 그러니까 강점 약점 그리고 이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상품이나 회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3C랑 좀 비슷한데요. 네. 강점이랑 약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네. 외부적으로 네. 아까 방금 본 거는 이제 내부적인 거고 네. 외부적으로 그 우리의 이제 상품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위협이 되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각적인 정책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어서 뭐 이거는 이제 이 성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TP 전략인데 네. 이거는 이제 시장 세분화라고 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어떤 목표 고객층을 찾아갈 것인가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이 제품이 기능적으로 더 좀 고가의 제품인가 아니면은 좀 저가의 제품인가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거를 설정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